원장들이 고민하기 힘든 밝히지 않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원망을 하겠죠. 네. 대기자 TV.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지동에서 거의 어언 20년 정도 됐네요. 예, 수학 한우물만 판 김필립 수학 대표 김필립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있어서 너무 고민일 것 같아요. No! 대치동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어떻게 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치동은 네. 공부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네.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해서 네. 거기에 맞춘 뭐 사교육을 좀 네, 네, 네. 하려고 하는 또는 네. 그런 걸 진행하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망연자실하게 그냥 손 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네, 와중에 네, 네. 또 예, 깨알같이 네. 뭔가 그 기회를 노리는 예. 그게 궁금하거든요. 많은 어머님들이 다른 동네에서 대치동 학원에서는 어떻게 지내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궁금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깨알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일단은 학원들은 많이 문을 닫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네. 대규모의 네. 큰 그 대형 강의 위주의 학원들은 네.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내기에 좀 꺼려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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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집에서 인강을 보거나 네.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 대치동이 대형 강의 위주의 네. 그런 강의는 사실은 아주 고학년, 그러니까 뭐 네. 입시생 네. 쪽으로 수험생 위주로 예, 맞습니다. 네. 재편이 돼 있고요. 네. 여기 대부분 다 소수 정예 네. 또는 팀 또는 그룹 수업이 네. 위주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그래도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네네네. 선생님하고 어떤 스케줄을 조율하고 네. 또는 그 뭐 진도 같은 거를 네. 조율해서 네네.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해 나가는 뭐 그런 양상이 좀 그러면 소수 정예로 마스크 쓰고 와서 선생님 만나고 네, 팀을 이루고 네.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맨투맨도 있고. 예. 마스크 쓰고 네. 교실 하나에 네. 학생 하나만 있으면 네. 전염될 일이 전혀 없잖아요. 네. 네.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친구들은 이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대치동 맞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팀을 짤 경우에 대치동의 아이들은 팀도 특별하게 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팀을 이루게 되나요? 그거는 네. 업계의 어떤 예, 그 그런 비밀인가요? 예, 뭐 그런 건데. 네, 네, 네. 알려주세요. 제가 단적으로 표현을 네. 할게요. 팀은 대부분 그 팀의 주인공인 네. 어떤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 아이를 위주로 팀이 대부분 형성이 되죠. 그러면 팀을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네, 위주로. 네,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돼지 엄마라고 혹시? 알죠. 네. 돼지 엄마는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거예요. 돼지 엄마들이 네, 대부분 네. 그 팀을 짜는 네, 주체가 네. 되고 네.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엄마들이 예. 우르르 네. 예. 나도 팀을 좀 넣어줘.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 팀에 들고 싶어 하겠어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네. 그러면 그 팀은 몇 학년부터 대부분 형성이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팀 수업에 대해서 네네네. 물론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업료가 나눠지고 네. N분의 1로 뭐 내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저기 수업료가 세이브되고 네. 또 만약에 뜻과 마음이 잘 맞는 아이들끼리 팀을 짠다면 나름대로 뭐 공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네. 단점이 존재해요. 뭐요? 그래서 팀 수업을 저는 그렇게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점은 학원 원장들은 밝히기 힘든 네, 뭘까요? 예, 네. 업계의 비밀인데 네. 제가 오늘은 모든 걸 다 오픈하기로 네. 이미 네. 저기 네. 예, 채널을 위해서 저한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대기자 TV 네, 네. 아낌없이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우선 수학은 네. 잘하는 아이의 자기가 팀원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팀이 형성이 되면 네네. 반드시 그 중에 자기가 1등이 돼야 돼요.
자기가 1등으로 팀을 짜지 않으면 그 팀은 자기한테는 공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그렇죠. 같이 섞이길 원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예, 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까지의 네. 역사가 그리고 결과가 네. 말해줍니다. 네. 만약에 잘하는 아이한테 같이 팀을 짜서 수학을 잘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 수학을 못할 애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들러리라고 얘기하는 그 네네네네네. 학원에 가면 들러리라고 표현하죠. 네네네네. 그게 잘못된 팀을 짜서 그런 거고 네네네. 팀을 짤 때 뭐 제가 이거는 에듀브런치에서도 한번 그 1000분 넘는 네네, 그래서 예, 네. 제가 그때도 좀 살짝 오픈을 드렸지만 네네. 영어는 네네. 반대로 가장 잘하는 팀에 우리 아이가 턱걸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영어는 쫓아가요. 수학은 정반대예요. 잘하는 애들의 턱걸이로 들어가면 네네네. 그 수업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네네네. 선생님의 수업료를 네네. 자기가 n분의 1로 내주면서 자기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네. 의외로 어머님들께서 거의 모르세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네. 어떻게 그 팀에 한번 들어가 볼까? 많이 그러시죠. 어떤 네. 인포메이션 좀 얻어볼까? 네네네네. 정말 넌센스입니다. 많은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조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말 냉정한 아니면 냉철한 현실을 모르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뭐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네네. 예, 그런 분위기. 네. 예, 수학은 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고. 네. 만약에 자기가 반에서 10등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11등, 12등, 15등 아이하고 팀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 이유가 네. 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학원 원장들이 가장 오픈하기 힘든 네. 아니면 밝히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네. 이제 저기 그런 예, 그런 팀을 네. 못 짜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장들이 저한테 원망을 하겠죠. 그래서 네. 왜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 근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분들 돈도 아깝고 네네네. 드리는 노력도 아깝고 예,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은 네. 모든 선생님이 강의를 이끌어갈 때 그 네.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나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아이보다 낮은 레벨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가 수업을 실증을 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왜 자기가 안 거를 또 설명하고 네. 그러면 바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잘하는 애가 컴플레인 하면 네. 나머지 엄마들은 아, 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해요. 아, 그 학생 위주로 돌아가는군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잘 못하는 아이를 위주로 해서 너무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 그 원망만 받게 돼요. 일단 그 클래스에서 가장 잘하는 애가 아 선생님 잘 가르쳐 네, 속도도 네. 좋아 네, 그리고 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이러면 네, 네. 그 나머지 애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도 자기가 되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줄 네. 알아요. 아,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대치동에 입성하는 사람들 너무 많을 맞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네네네네. 그 비밀을 얘기를 하면 네네. 그리고 또 이 비밀을 강조를 하면 네네. 저한테도 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네네네. 후폭풍 분명히 생깁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양심적으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냥 잘하는 애하고 팀을 짜세요. 네네. 이러면 팀도 잘 이루어져요. 예. 근데 아이는 그냥 딱 들러.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유난히 들러리가 많은 과목이에요. 예. 팀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쫓아가기 바쁘니까. 근데 자기네 반에 1등이 다녀. 네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그거를 저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만 이제 표현한 용어인데 네네. 공부의 허영? 예. 그 가방이나 자동차의 허영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대치동 특히 대치동의 공부의 네. 허영이 너무 많죠. 너무 난무하고 네. 만연해요. 예, 그 공부의 허영을 빼야 돼요. 네. 내가 1등하고 같이 팀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수학은 근데 자기 눈높이에 가장 맞으려면 1대1이 제일 좋겠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원래는 멘토맨이 네. 가장 좋은데 네. 만약에 굳이 팀을 짜야 된다고 하면 네.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로
아니면 비슷한 아이들로 짜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딱 맞는 비슷한 아이들은 사실은 거의 못 구합니다. 네다섯 명을. 네. 그래서 대부분 더 잘하거나 더 못하는 쪽으로 스프레딩이 생기는데 네네네네. 그때 자기보다 더 위로는 스프레딩이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 아. 만약에 그런 반에 원장님이 야 너 하나 한 명 TO가 생겼는데 들어와라 그러면 네네. 엄마들 너무 좋아해요. 전교 1등 반. 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선생님들 월급을 나눠서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움은 전혀 없고. 그러면 학원을 계속 알아보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끊임없이. 근데 대부분 대치동에 있는 어머님들은 네. 네트워크를 알아보잖아요. 네. 자기 같은 반에 공부 잘하는 애 네. 엄마 몰래 네. 만나가지고 네. 그 커뮤니티 끼려고 하고 네. 그래서 돼지 엄마들한테 정보 얻고 이런 네. 현실인데 근데 내 그, 아이한테 맞는 아니 그 현실을 제가 네. 낱낱이 네. 산산히 부셔버린 거 아닙니까? 돼지 엄마는 필요 없어요. 수학은 아... 예 돼지 엄마가 필요한 건 영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암기 과목 아니 암기 과목도 완전한 암기 과목보다 네. 약간 네. 어학 쪽 네. 어학은 자기보다 잘하는 무리에 있어야 네. 자기가 그 수준에 맞춰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미국에다 던져놓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네, 네. 잘 못 알아듣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애들 사이에다 던져놓으면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 위치에 올라가요.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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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학은 카이스트 수학과의 수업에 네. 우리 아이를 집어넣잖아요. 망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정신병자. 네. 수학은 절대로. 네. 그래서 수학은 돼지 엄마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자기 중심을 정확하게 갖고 네, 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네. 예, 그러면 되게 강하게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아이를 끌고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학원 선택에 있어서 엄마들도 같이 참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네. 누가 주는 전화번호, 네, 네. 누가 주는 속에 네네. 이런 걸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거는 그 돼지 엄마의 목적으로 자기 아이가 탑인 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꾸려지는 거니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말고 네네. 누가 몇 학년 때 어디를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걔는 다 이해하고 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니 선행인데 뭘 이해해? 그냥 네. 한번 보는 거지. 이러면 그런 학원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면 예, 두 번째, 세 번째도 이해를 못합니다. 네. 특히 개념은 네네. 처음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선생은 잘 못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그런 애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게 보통 대부분 1% 미만 예, 0.5% 네, 우리가 네, 소위 네. 말하는 영재급 또는 천재급 애들인데 네. 걔네들은 선생이 못 가르쳐도 다 잘해요. 네. 그래서 잘 못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걔네들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복잡하게 얘기해도 자기가 더 쉽게 정리해서 들어요. 예. 그런 애들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게 DNA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DNA가 그렇게 타고 태어난 아이들까지 네. 제가 오늘 한꺼번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머지 99%의 아이들을 네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이끌어갈까 네네네. 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벨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보여준 거예요. 넌센스고 말도 안 되고 선행의 네. 판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수학자로.